진짜 오랜만에 오징어 포켓을 들고 나왔어요. 준비를 다 끝났고요. 이제 어제 늦게 퇴근해서 올해부터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다시 입어줄까요? 오늘은 검정 바지에 셀로퍼 맨투맨을 입고 갈게요. 뭐야? 나왔니? 나 지갑 좀 들고 나와주면 안 될까? 화장대 까만 지갑, 지갑을 놓고 와버려가지고 선생한테 갖다 달라고 했어요. 온다. 언니 오늘 그렇게 입었구나. 키가 똑같아 보인다고? 기분 나빠. 너랑 키가 똑같다니. 넌 땅꼬마잖아. 일어섰어. 어디 갔니? 뭐 가지고 오게? 왜 오늘 공을 안 물고 오지? 왜 공을 안 갖고 왔어? 응? 아이고 예뻐. 이름이 뭐더라? 어? 머쓱. 안녕. 어머 너무 귀여워. 쳐다보는 것 봐. 이거 저번에 태영이 산거다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지민이 살려고 했는데 지민이가 없네요. 그래서 단체로 샀어요. 오후 5시인데요. 저는 오늘 조금 일찍 퇴근을 할 예정은 아니었지만 좀 일찍 퇴근을 하게 됐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네. 교보문고에 갔다 왔어요. 책을 좀 사왔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책이고 아이디어가 고갈된 디자이너를 위한 책, 타이포그래피랑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 시리즈가 일러스트 버전으로 나온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사와봤고요. 회사에 갖다 놓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좀 들춰보려고 이거 두 개를 샀어요. 책은 제가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색감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장비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책으로, 종이책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컬러 관련된 책인데 비닐이 쌓여 있어가지고 귀여운 배색 디자인과 언어의 컬러북
제가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컬러 선택에 있어서 뭔가 컬러 배합을 잘 못하겠는 그런 때를 종종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런 컬러가 배색이 된 이런 조합들을 많이 보다 보면 좀 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진짜 컬러 배색들이 엄청 다양하게 그냥 나와 있는 이런 책이에요. 이런 배색을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 번호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그대로 사용하면 똑같은 배색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내용에 이렇게 배색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좀 참고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귀여운 배색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꼭 귀여운 컬러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 그런 무드의 컬러들이 배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디어가 고갈된 저에게 체력도 고갈이지만 이렇게 책을 총 3권을 교보문 꺾어서 사왔어요. 아 머리야. 여기 고구마가 있네. 저녁은 고구마 먹어야겠다. 제가 그 캐나다에서 학교 다닐 때 1학년 1학기 때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여자 교수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 교수가 말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수업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수업을 녹음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들어도 되겠냐 근데 그러래요. 그래서 초반에는 녹음을 해서 듣다가 나중에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과제도 많고 수업도 따라가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녹음했던 걸 언제 또 다시 듣고 있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점수를 잘 못 받았었어요. 뭐 과제도 다 내고 시험도 다 치고 하긴 했는데 점수를 그렇게 막 잘 받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이포그래피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막 팍팍 안 떠오르나 봐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그런 악몽 같은 게 있나? 살인 사건처럼 물어보시나요? 그래 괜찮아. 그걸 알아내기엔 단서가 부족하던데. 너?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나도 느낌 이상하거든. 여러분 이거 아 초점이 더럽게 안 맞네 진짜. 이거 RTCO 캡슐인데 이게 디카페인 캡슐이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시켜봤는데 저 커피 잘 못 마시잖아요.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RTCO보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먹고 있어요. 컵은 우리 지민이 컵. 이거는 저 어제 산 책들 조금 있다가 이거 회사 갖다 놓고 회사에서 보려고 이렇게 들고 가요. 오늘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바크 트리트먼트 린스 컨디셔너를 사왔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원령에서 뭐 사고 요거를 샘플로 주셔가지고 써봤었는데 근데 이게 향이 되게 지독해요. 파스 냄새 같기도 하고 엄청 독한 나무 향 같기도 하고 향이 진짜 독하긴 한데 약간 두피도 시원하고 제가 탈색 염색 막 붙인 머리 진짜 그 머릿결이 진짜 엉망인데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나면 엄청 푸석거리거든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를 하고 머리를 말렸을 때 좀 덜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샘플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세일할 때 이거 하나 사왔어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200ml짜리인데 24,000원인가? 21,000원인가? 아무튼 200ml짜리에 2만 얼마예요. 요거 세일하는 김에 요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머리띠 지금 너무 길고 숱도 많아가지고 이거 금방 쓸 텐데 이거 말고 다른 트리트먼트를 세일 기간 동안에 하나 더 사려고요. 오늘은 우선 요거 하나만 사왔고요. 근데 냄새 진짜 독해요. 이거 너무 냄새는 진짜 너무 싫어. 머리에 감고 말리고 나서도 냄새가 꽤 오래 가요. 이 향이 모기 발견. 모기. 끝까지 먹을 시간 없다고. 오늘 심각하지? 오늘 얼굴이 왜 이러냐? 뭐지? 옷이 문제인가? 어? 거의 흑색이야. 약간 고분색. 왜 그러지?
이건 앞잡시용으로 쓰라는 건가? 맛있겠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나도 껴줄래? 혼자구나, 완전 혼자. 정신없이 빚 갚느라 뭘. 이런 방은 아무 쉴 거란 말이야. 이거 보면. 자조였을까요? 그랬다. 엉킨 머릿속도. 머리. 변명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이 실수인 거야. 부모님 뵈러 갔었어. 우리 내 얼굴이 오늘도 고동색이니? 오늘 괜찮아. 내 얼굴 고동색이야? 아 괜찮지. 시간 좀. 아 8시. 뭘 먹어? 오, 손보라 닦는 거야? 언니가 준 거. 저번에도 새벽에 뜨신가 봐. 딸그락 끝나길래 보니까 자기가 닦고 있어. 빨리 먹어야 돼. 고양이가 애비인가? 냥! 애비야? 아니구나. 여기 있네. 어머, 애기구나. 이리 와, 애기야. 괜찮아, 이리 와. 아, 귀여워. 너무 조그맣다.
고민기가 커서. 로시로시라는 곳에서 주문한 카푸치보. 산책 겸 아까 올라오면서 노랑이를 못 봐가지고 노랑이도 볼 겸. 이번 주 영상은 이미 편집을 끝냈어요. 예약까지 다 걸어놨거든요. 이번 주는 저번 주죠. 제가 촬영한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어가지고 편집을 이미 다 끝냈네. 업로드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편집은 조금 미뤄도 안 해도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작업할 것들 작업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주말에는 항상 편집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편집 끝나고 나면 거의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이번 주는 그렇게 보내려고요. 아까 올라올 때 애비랑 노랑이가 없었는데 지금 있나? 애비야! 어머! 애비야! 여기 있었어? 애비야! 아이고 예뻐! 아까 찾았어. 어디 갔었어? 시간은 10시 56분 금요일. 저의 금요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인더숲 에피포를 보면서